헤르케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오늘 언양 가서 비행할 겁니다. 1년이 친구가 데리러 오기로 해가지고 커피 사서 비행 갈 겁니다. 언양 고원산에 오늘 비행하는 형님들 많이 오시니까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걸로 지금 할까요? 사인해놓은 거 아세요? 이제 이걸로 할게요. 네. 그런데 와 좋다. 네, 감사합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샀고요. 이러니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네요. 아이고, 아이스 커피 라떼 맛이 시원하니 좋습니다. 요! Hey man! 요! 헤헤이!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아, 근데 한국 노래도 듣는다? 에미넴 이런 거 들을 것 같은데. 헤르케이 채널에 너 나온다. 이름. 사연에서 이름 넘어가야겠네. 말상이 또 뜨는 거. 넘어간다고. 아주 선에서 해가지고. 뭐, 아니, 뭐 있나? 형님, 근데? 전달해달라고 예전에 한테요. 내한테? 네. 전수 위원회 2번 위촉자. 늦게 받고 늦게 드리고. 협회 위원이었다. 네. 크도 그 원을 같이 그리면서 돌아라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니를 못 봐요. 근데 빨리 올라온다 얘가. 그럼 살짝 비키죠. 아 형님 충분하죠. 형님 정도면. 형님 정도면 충분하죠. U36. 오늘 동풍이 들어오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동자가 더 꺾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는 상북면에서 고원산에서 이륙을 해서요 양산으로 가서 밀양 갔다가 이제 남지 쪽으로 가는 코스 한 80km. 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발. 콜롬비아 유학파 형님 최석준님. 네, 맞습니다. 어쩌다 콜롬비아. 콜롬비아 가서 한 달 만에 100시간을 비행하고 오셨다고. 아 역시 비행은 남미를 가야 되나. 남미 갔다가 한국에서 비행하시니까 소감이 어떠십니까? 한국 뭐 기상이 좀 이게 오늘도 비행되고 내가 시간 내면은 비행이 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 비행을 기상은 그렇지 않잖아. 아 날 좋을 때 또 일이 바빠가지고 또 못할 때도 있고 내가 시즌이 좋을 때 가서 뭐 그 타이밍인지는 모르겠는데 늦가을부터 뭐 봄까지 쭉 뭐 계속 날씨가 에브리데이 플라이. 비가 와도 밤에만 소나기 한번 오고 네. 낮에 아침에 뜨면 또 야 힘달라고. 아, 그 밥벌이만 있으면 이미 가고 싶습니다. 야, 진짜로요? 와. 밥벌이만 있으면. 아, 형수님이랑 아이는 어쩌고. 야, 우리 네?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없더라고, 그러네. 아, 또 마켓 분석해 오셨네요. 아, 기름에 그냥 튀긴도 있잖아. 예. 만원의 행복. 예. 옛날 통닭. BBQ라든지 그런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없다. 치킨집이 될 것 같아. 미래에 가 있는 허소장님 해가지고 옷 입혀드리고 여기 치킨, 여기 맥주 하나 딱 넣어드릴게요. 콜롬비아 허소장님 치킨집 오픈하다. 항상 이륙장 오면 뭐든지 준비를 먼저 해놔야 됩니다. 나중에 나갈 타이밍 돼가지고 헐레벌떡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먼저 기체 산출도 더 차분하게 2중 3중으로 점검하는 아까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져야 합니다. 제노야 오늘도 잘 부탁한다. 내가 예쁘게 펴줄게. 발라스도 안 차는데? 하네스 무게가 내가 한 20 될 거야. 그러니까 아까 33 정도 나왔잖아. 좀 틀어봐 하네스. 그리고 내가 이상한 장비가 많아. 카메라, 보조 배터리. 이거 6년?
이거 있잖아 이거 빨래통. 저 뒤로 나가. 어 맞아. 올드 패션. 우드밸리는 여기 있잖아. 풋밭 넣는 데 있잖아. 여기가 동그래 가지고 쓸려 끊어져. 쇠에 쓸려 가지고 이게 또 끊어져. 나중에 보여줄게. 저거 일로 와봐. 이거 있잖아. 여기 이거 쇠 있잖아. 네. 이게 쓸려 가지고 이 마모가 줄을 마모로 시켜. 이게 봐봐. 벌써 때 많이 탔잖아. 지금 이건 몇 달 안 됐어. 몇 달 안 됐어 그래. 아, 이거 몇 년 지나면 이거 파져 가지고 끊어지잖아요. 어, 나중에 바꿔야 돼. 이거는 뭔지 아니잖아. 줄 바꾸면 되는데. 그건 그래. 재고 있나? 재고 갖고 있는 거 있나? 재고, 스탁, 물건, 프로덕트. 아, 엑스레이트 세븐 얘기하길래. 오늘은 꼬레 같이 가자. 무슨지 자주 하지 뭐. 예, 예 그냥 하지 뭐. 보고 있으니까 또 서로 같이 다. 가스트가 있다 맞죠? 좀 막 치겠는데. 좀 거친데. 쎄한데. 예. 좀 기다린 게 나을 것 같아. 와, 아주 거칠다. 거칠다. 응. 월채 나가야 돼. 달려. 하나 둘. 오케이 잘 들려. 아 너 이거 손 안 시려워? 손 시렵겠는데 왜 이래 얇아 이거. 화이팅. 꼬리까지 가야 돼. 선생님 안 나가요? 안 나가. 빨리 나가라. 저 입고 있잖아요. 주변이 하강의 거친 상황이라 나가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선수들은 멀리서 봐도 한 바퀴 반경의 상승 속도 느낌을 보면 싸지 나와서 바로 열을 물러갑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감는 것보다 빠른 것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합니다. 한번 신나게 돌려볼까요? 마려 상승 소리 좋습니다. 이 정도 열 강도면 절대 하강할 일 없습니다. 섬을 감을 때는 무조건 코어가 답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변에 기체가 많이 없을 때야 신나게 감아 올려도 되지만 수십 대 있는 상황에선 주변 여건 잘 보고 안 부딪히게 맞춰주며 감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세 대밖에 없으니 신나게 감아줍니다.
100만 구독까지 거의 다 올라왔네요. 모두 간단히 1600만 잡고 건너편 발걸산 스타팅 포인트로 이동해 줍니다. 열이 컨버전 되어 아주 좋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작 상승은 좋아 보이나 기둥 써먹은 허리가 가장 상승이 좋기 때문에 그때 좀 집중해서 갚고 그 위에 잔챙이 얼음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동 간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발걸산 열이 아주 기분 좋게 올려줍니다. 어느새 다 올라왔네요. 경치가 정말 시원합니다. 비행이 주는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콜롬비아 유아파 안드레스 허님 그리고 약간 아래 이전국대 이상표 선수님이 함께 스타트 업 스피드 섹션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출발 시간 오늘 13시 30분 전까지 대기 중이라 모두 관리해주며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밑에 기체가 낮아 보여도 고고도일 때는 크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앞에 멋지게 가늘재와 신불산, 연축산이 펼쳐져 있습니다. 장거리는 그룹 비행이 중요합니다. 시작부터 혼자 간다 싶으면 기다렸다 같이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룹 만들어가며 함께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갈 길이 멀기에 다시 연료를 조금 더 충전하고 갑니다. 밀어주면서 지금은 썸을 잡으면서 거리 이동이 되는 썸을입니다. 고도도 잃지 않고 거리 이동도 가능하니 특히 고도 낮을 때는 투표약입니다. 바로 양산 에덴밸리까지 왔습니다. 우측 아래 에덴밸리 CC와 스키장이 보입니다. 산 에덴밸리 풍력발전소 전경입니다. 바로 앞에 토곡산이 보입니다. 여기는 그냥 청정주유소입니다. 300m 정도 기름 넣고 다시 이동합니다. 다시 하나 잡았는데 이것은 고급류란 느낌이 확 옵니다. 탄가 99짜리 고급류 써멀 상승 폭발력이 남다릅니다. 옆전층 선이 보이네요. 와, 옆전층입니다. 잠시나마 먼지 1도 없는 공기를 마셔보네요. 낙동강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써멀이 더 남아있지만 베이스라 자르고 갑니다. 도달하니 급경풍 구간을 만납니다. 낙동강 물이 아름답고 시원하게 뻗어 있습니다. 빵빵하게 기름을 넣고 흑살리터에 힘을 줘봅니다. 지금 허석주 선수와 이상표 선수 같이 그룹 이동 중입니다.
산소가 감아 올리는 게 보입니다. 돌아가며 한 번씩 선도 잡아 주어서 혼자 비행할 때보다 훨씬 편안하게 이동해 왔습니다. 풍광이 끝내줍니다. 이제 작은 거 하나만 더 잡으면 골에 무난히 도착되겠습니다. 저 멀리 이상표 선수가 감아 올리는 게 보입니다. 마지막 서머를 감아 올립니다. 파랑과 노랑이 대비가 좋아 시안성이 좋습니다. 색이 예쁘네요. 회전이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바퀴 감아주고 그대로 출발합니다. 오래 가기 전 마지막 8강 상태인 파이널 글라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속주민 스피드가 정말 좋습니다. 저 멀리 드디어 골이 보입니다. 낙동강과 남지공원이 펼쳐져 있네요. 잠시 풍경 감상해 보시죠. 속이 시원하네요. 축구맛도 꿀맛이 좋듯 패러글라이딩도 꿀맛이 좋습니다. 약하세요. 오시는 방향으로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우와, 우와. 아, 바람이 약간 약한데 오시는.
나무. 나무에 겁니다, 형님. 어. 왜 일로 오는 거야? 어, 왜? 예! 어이구, 씨. 오케이. 그대로, 형님. 좋고. 빨간기치가 니었나? 에이, 형님. 아, 나 대선 줄 알았어. 90% 밟고 저기 오실 때. 아, 안 우달거리대. 저는 네.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 다리가 바로 오겠습니다. 한번 뗀거 하고 안 뗀거 하고는 1등하고 10등 밖에 갔냐 안 갔냐 그 차이겠지. 이는 이제 마지막 파이널 때는 거의 졌습니다. 형님의 속도를 이제 제가 따라갈래요. 지금 이제 이제 속도를 90%까지 밟지 않으면 이제 석조님 따라갈 수 없다. 요래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돌면 돼. 네, 근데 네. 어, 상태 영상 찍을. 형님 배풍입니다. 배풍 속도 그대로. 지금부터 바람 이렇게 됐잖아. 와우. 와우.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아 이거 어렵네. 아 됐습니다. 네. 자꾸... 자네는 거기도 고도 잡아서 이쪽으로 가면 되지 뭐. 아, 사스카. 알려. 네, 페라케입니다. 언양에서 출발해가지고, 고도가 3,000 정도 됐습니다. 거칠었는데요. 그래도 너무 엄청 거친 정도는 아니라서 계속 흔들어주는 거 잡으면서 왔습니다. 여기 남부리그 선수분들하고 같이 골에 도착했고요. 안전하게 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위기는 이제 고원산에서 열이 튈 때 나무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접힐 뻔한 거 그리고 접힌 거 피면서 왔는데 그래도 깔끔한 구간은 깔끔했고 2단 밟고 왔고요. 오늘 풍향은 동풍이었는데 동풍에서 남풍 여기 오니까 이제 뒤에서 이제 북풍으로 이렇게 밀어줘가지고 골까지 무사히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난리네.